10월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내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발병 이후의 당사자의 삶에서 병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병 치료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병 치료에만 전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 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 치료하고 삶이라고 하는 이제 투 트랙이거든요. 두 가지 이 길, 두 가지 이것을 동등하게 놓고 추구해야 되지. 병 치료에만 올인하면 삶이 자칫하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병 치료와 삶을 항상 같이 봐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가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병이 발병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를 제가 다 끝내고 시간이 뒤에 조금 남는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삶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주제 내지는 화두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강의 자료를 구성하거나 명확히 제 생각을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에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런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는 것은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제 생각에 삶의 중심자리가 비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뭐냐면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 이 중심자리는 뭐 확고한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재미와 취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굳건한 신앙일 수도 있고, 뭔진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눈을 뜨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뭔가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 뭔가 추구하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볼때 이런 병이 올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어버렸을 때그 빈자리를 뭔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조현병 증상, 조울증 증상과 같은 또는 기타의 각종 잡생각이라든지가 메꾸고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조금 제가 시간이 남는다면 이후에 이 삶의 중심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당사자의 변화 과정, 그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 치료의 방해물과 두 가지 용기, 그 수용의 중요성과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해서 삶의 중심자리. 이렇게 오늘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변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9월에는 발병 이전에 우리 당사자들은 어떤 그 당사자들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잠깐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또는 심한 이런 정신질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이미 짧게는 3, 4년 전부터 아니면 10년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그의 삶에 벌써 힘든 뭔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선순환, 악순환,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어떤 기질적 특성과 환경이 서로 잘안 맞아서 환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는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부수 증상 내지는 전구기 증상이 처음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감당하려고 뭔가 대처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은 우울이 오게 되고 분노가 오게 되고 또는 충동 조절 장애가 오게 되고 뭐 등등 이런 이제 부수 증상들 내지는 전구기 증상이 생겼다가 발병이 임박해서는 감각 경험의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그 하이퍼리플렉서티버티 그러니까
과잉숙고, 뭐죠? 한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발병을 한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발병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러면서 주요 증상, 조현병의 주요 증상, 조울증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감각 경험의 변화와 같은 이런 부수 증상들이 이미 부수 증상 내지는 전구기 증상들이 생겨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행복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병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불행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9월 달에 이 발병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발병했을 때 망상이다, 환청이다, 또는 조증 증상이다, 우울증 증상이다, 이런 것만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증상만 없애면 애가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증상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발병 이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지금에 와서 다시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병 이후에는 그러면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병이 발병했다. 이 병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은 단지 병이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삶을 무너뜨린다, 망가뜨린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 그림에 그려놨지만 발병을 하게 되면은 흔히 왕왕 사회적 붕괴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그다음 친구 관계가 전부 다 끊어지게 되고, 또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가족 관계에도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고 등등 이런 그가 살아오던 그의 삶, 그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 사회적인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사회적 붕괴가 오게 되면은 사회적 붕괴가 오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고 등등 이런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중요한 핵심적인 신념들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이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심리적 측면에서 또다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한 연구가 있어서 그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제일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충격과 혼란 단계 를 겪는다는 게 충격과 혼란이 온다. 지금 이게 뭐지? 이랬다가 그 다음에 한동안은 부인,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흔히 보면 처음 발병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가 퇴원만 하고 나면 다시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일시적으로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등등 했던 거지. 자기는 다시 옛날처럼 깔끔하게 돌아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 부인 단계가 오래 가지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처음 발병했다가 퇴원하고 나면 친구도 예전처럼 그대로 만나러 다니고, 학교도 복학하겠다 그러고, 학원도 끊어달라 하고, 등등. 자기는 뭐든지 옛날처럼 그대로 똑같이 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단계가 있고, 그러다가 학원도 다녀보려 하고, 학교도 복학해서 가보려 하고, 친구도 만나보고 등등 하는데, 뭔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등등 할 때에, 이제 한번 좌절 경험하고, 두번 좌절 경험하고, 세번 좌절 경험하고 하면서 결국은, 아, 뭔지 모르게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우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매사에 겁을 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점점 이제 집으로 이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이제 친구들도 결국은 안 만나게 되고, 학원 같은 데도 이제 끊어달라 소리도 안 하게 되고, 사소한 거 하나도 이제는 자신감을 상실해서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에 계속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드디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온순하고 말잘 듣고 착하고 하던 애가 이제 사사건건 신경질 내고 화내고 처음에는 엄마한테 화내고 아빠한테 화내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화를 내다가 좀더 지나면 뭐 이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것도 처음에는 말로
신경질 내는 정도. 이다가 그다음에는 컵을 집어 던지고 문을 쾅쾅 닫고 하다가 드디어는 뭐 기물을 때려 부수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한 분노가 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인생이 무너져서 거의 자포자기 수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계속 우울해하고 화만 내고 이러다가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수용이라고 하는 편안해지는 수용 단계 이전과 수용 단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방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등등 이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무것도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용 단계인데 이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고 자기는 정말 별볼일 없는 존재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그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계가 오더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노력하기 시작하고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 되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줄 아는 이런 이제 권위공모 단계까지 나아가더라. 이제 이렇게 이게 뭐 우리가 이 발병 이후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연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7단계로 나눠서 충격 혼란 단계, 부인 단계, 우울 단계, 분노 단계, 수용 단계, 대응 단계, 권위 공모 단계. 이렇게 해서 7단계로 나눈 연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크게 보자면, 어떤 연구든지 간에 변함없이 이 모든 연구에서 거론되는 단계는 크게 보자면 두 단계예요. 하나가 무너지는 단계, 하나가 다시 일어서는 단계. 크게 봐서 우리 당사자들은 발병 이후에 한동안 무너지는 단계가 계속 가다가 일정 시점이 가면 거기에 또 다시 일어서는 단계로 가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얼마 동안 이렇게 무너졌다가 얼마 만에 다시 일어서느냐. 이건 사람들마다 달라요. 자, 사람들에 따른 경우에 극단적으로 무너져서 영영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죽는 날까지도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하면서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화만 내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상당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발병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자신만만하고 훨씬 더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등등 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제 되더라. 뭐 이런 것인데 아무튼 이 시기가 어느 정도냐, 얼마 만에 일어서느냐라고 했을 때 연구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수용 단계가 얼마 만에 오느냐,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한 10년 세월 정도 가야 이 수용 단계가 오는 걸로 연구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근한 20년 세월이 걸린다. 보통은 이런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그를 잘 도와주고 잘 지지해 주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 무너지는 것을 전혀 무너지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무너지는데 심각하게 완전히 무너질 것을 조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걸로 요렇게 막아줄 거냐. 그 다음에 기간이 정말 10년, 20년, 30년 세월에 걸쳐서 겪어야 될 거를 5년, 10년 만에 겪고 지나가게 만들어줄 거냐. 이 기간을 과연 어느 정도 단축시켜줄 수 있을 거냐. 이 심각한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거냐의 차이지. 주변에서 도와준다, 본인이 노력한다라고 할 때. 이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단계와 다시 일어서는 단계. 이것은 주변에서 아무리 잘 도와주더라도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크게 보자면 이두 단계, 무너지는 단계와 다시 일어서는 단계. 그리고 이 무너지는 단계에서는 결국 순서가 발병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붕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심리적 붕괴가 오고. 그럼 다시 일어설 때에도 어떻게 되느냐? 심리적으로 먼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이전에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걸 다시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럼 새로 도전해보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당사자들은 크게 봐서 무너지는 그런 시기와 다시 일어서는 시기, 그런 시기를 갖게 됩니다. 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라든지는 이 병은 뭐 뇌의 질환이다 뭐 이야기하고 병의 증상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것은 이 병이 자신의 삶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병을 기점으로 해서, 발병을 기점으로 해서 삶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이거에 이제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길을 이게 길이라고 제가 비유해서 산등성이 길이고, 이거는 흘러 떨어진 거라고 제가 이제 비유해서 그려놨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길이 여기 파란색 선으로 그려놓은 이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처럼 우리가 산등성이를 길을 따라서 쭉 산을 지금 가고 있는, 산을 가고 있는, 이런 게 우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 비유로 그려놓은 건 이제 무지개색으로 그려놓은, 이게 우리 당사자들은 똑같이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산등성이 길을 함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에서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이게 이제 저는 발병이다. 그럼 이 발병을 하게 되면 낭떠러지 밑에 저 밑에 굴러떨어져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 직벽을 타고 올라오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상당수의 치료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에게 이것이 힘든지 어떤지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보통 사람처럼 못 살고 있으니 네가 노력을 해서 보통 사람처럼 살아라. 이게 치료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삶이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을 해놓고 보통 사람을 정상이라고 딱 잡아놓으니 당사자의 보통 사람들의 이 기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이나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건 전부 다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돼.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입장에 놓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아무도 딴 사람들처럼 살으라 하니 처음에는 당사자도 그게 그래야지 되나 보다 싶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길을 쓰고 다른 사람처럼 살아볼라 하는데 이게 만만하고 쉬운 것도 아니고 좀 되는가 싶다가 어느 날인가 또안 되고 되는가 싶다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무수한 좌절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벽을 타고 오르려고 하다가 굴러떨어지고 직벽을 타고 오르려고 하다가 굴러떨어지고 이렇게 좌절하게 돼서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저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잘못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다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해결책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부모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니는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해서 이렇게 계곡, 우리는 산등성이 길을 가지만 니는 계곡 밑에 길을 따라서 쭉 오도, 그냥 와도 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저 밑에 내려가면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자, 이 발병의 의미가 크게 보자면 발병을 기점으로 해서 당사자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바꿔버린 하나의 인생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병이 단순히 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하나의 엄청난 인생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에서 보자면 이 발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외상적 사건이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의 발병 이후에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이제 리커버리 과정이라 하거든요. 이걸 리커버리.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회복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저는 또 재기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이 리커버리라는 용어는 극복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병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무너지는 삶에서,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리커버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래서 이 리커버리 과정을 연구하는, 그가 그의 삶에서, 무너진 삶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발병 이후의 이 투병 과정을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발병 이후의 투병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성장한다, 인격적으로 성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당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도 자녀를 돌보는 과정이 결국은 성장하는 과정이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현병 조울증 쪽에서도 그러니까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우리가 치료의 세 가지 목표가 뭐냐라고 할때 하나가 협소한 의미에서의 좁은 의미에서의 치료라는 개념, 이것은 증상을 없애는 것. 그다음에 재활이라는 개념, 이것은 사회적으로 재적응하는 것, 다시 사회생활을 잘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목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리커버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리커버리는 하여튼 순수하게 이제 삶의 개념인데, 요 치료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엄청난 인생 사건이다. 인생을 뒤바꾸어 버리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인생의 길을 뒤바꾸어 버린 하나의 엄청난 인생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PTSD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외상, 엄청나게 큰 사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스트레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후에 정신질환이 온다. 요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거든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단순히 무너져서 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PTG, 처음에는 외상을 통한 성장이라 했는데, 이것이 다시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단지 외상이 아니라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요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처음 연구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베트남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이후에 그러니까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악몽을 꾸고 낮에도 사람들 많은 데 갔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막 여기가 전쟁터인 것 같은 착각에 갑자기 공포 상태로 빠지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건 이렇게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귀국한 뒤에 자기 집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심정으로 계속 악몽을 꾸고 계속 공포, 공황에 빠져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단지 이렇게 참전 용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비슷하게 계속 악몽을 꾸고 계속 낮에도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고 등등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문제들을 보이더라.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은 사람들도 또 이런 문제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심각한 사건을 겪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동안은 이런 문제를 보여도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문제를 보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6개월 지나서 1년, 2년, 3년 횟수가 많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보이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분들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베트남전 참전 용사도 그렇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도 그렇고, 지진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은 분들도 그렇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튼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외상을 겪었던지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장애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외상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외상을 겪고 오히려 성장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외상을 통한 성장, 내지는 역경을 통한 성장, 이쪽 연구를 했는 주요 집단이 주로 보면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겪는데, 그래서 삶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하더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외상, 처음에는 범위를 외상이라고 해서, 외상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 이렇게 외상이라고 해서 이제 국한을 했었는데, 이후에 연구를 쭉 해보니까, 단순히 외상이 아니라, 외상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어떤 역경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나 성폭행이나 지진, 태풍 피해, 뭐, 또 엄청난 이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등등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삶에서의 힘든 일들, 그런 힘든 일들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부부 간에 이혼을 했다, 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었다 등등 모든 종류의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힘든 일들, 이 역경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무너지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무너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무너지지만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외상이라고 좁게 이야기하지 말고 역경이라고 이야기하자. 영어로는 어드버시티예요. 어드버시티. 역경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 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용어가 이제 정리가 돼서 오늘날은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모든 다양한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그 개념이 뭐냐면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개념이에요. 반추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외상 또는 역경을 딛고 그냥 무너진 채로 살 거냐, 아니면 이걸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라고 할 때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개념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반추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걸 소화를 시키려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가 머리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소화가 안 돼서 계속 하는 거를 이걸
되새김질하듯이 이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걸 이제 반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 이것을 침습적 반추라고요.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숙고적 반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처음에 이제 역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심각한 인생 사건을 겪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핵심 신념이 붕괴가 된다 해요.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주변 다른 타인들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이죠.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역경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게다 무너지면서 멘붕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멘붕에 빠지게 되면 흔히 왕왕 침습적 반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다시 생각하는 게 곱씹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지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이건 내가 생각을 안 할라 해도 또 밤에 자다가도 말고 꿈에도 이게 꿈으로 꺼지고 자다가도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도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튼 계속해서 이안 좋았던 기억들, 안 좋았던 생각들이 계속 반복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 단계에서는 이게 결국 고통으로 가는 거죠. 고통으로 가는데 이게 침습적 반추에 계속 생각을 안 할라 해도 떠오르는 것. 그것에 비해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일부러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에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온오프가 가능한 거죠. 숙고적 반추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땐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 싶을 땐딱 끄고가 가능한 거고 침습적 반추는 온오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숙고적 반추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난 이런 실패를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성장으로 가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침습적 반추를 하는 사람이 관건은 뭐냐면 침습적 반추를 어떻게 여하히 멈추고 숙고적 반추 쪽으로 갈 것이냐. 가 관건인데, 이때에 이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침습적 반추를 숙고적 반추로 가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 두 가지가 하나가 자기 노출.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감정 등등.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 이거를 밖으로 꺼내서 이야기를 해라 하는 이 자기 노출. 꺼내서 공개를 해라 하는 것이죠. 자기 노출, 자기 공개, 자기 표현,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꺼내서 표현해라. 자기 안에 혼자만 끙끙거리고 갖고 있지 말고 주변 온 세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자에게, 온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라. 끄집어내라 밖으로. 이것이 자기 노출이고, 하나가 자기 노출이고,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예요. 가족의 지지, 주변 사람들의 지지. 계속해서 힘들어할 때 그래, 힘들지 하고 계속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보내주는 것. 이것이죠. 그래,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이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침습적 반추가 멈춰지고 숙고적 반추를 하게 된다. 연구 결과가 이제 그렇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신과 영역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재기 또는 극복 또는 회복, 이렇게 할수 있는, 그가 그의 인생의 삶에서, 무너진 삶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신과 쪽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가 아니라, 그 조현병, 조울증, 이런 심한 정신질환 쪽에서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PTSD, 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더 확대해서 오늘날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PTG라고 하는 개념, Post Traumatic Growth라고 해서 PTG,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쪽에서는 침습적 반추, 그리고 숙고적 반추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랬는데, 이두 학자 그룹이 아직까지 이걸 엮어서 지금 연구하거나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상후, 크게 보자면 외상후 성장 또는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 조현병 조울증의 투병 과정을 통한 성장도 이 속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 개념을 서로 잘 결합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합시켜서 생각해 본제 생각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면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다. 그럼 이 심리적 붕괴 단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침습적 반추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리적 붕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붕괴는 심리적 좌절 경험인데, 이것은 실패 경험, 대처 자신감 상실, 자존감 손상, 자아 정체감 손상, 세 가지 핵심 신념의 붕괴,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념, 타인에 대한 신념, 세상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는 것, 그리고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는 것. 이런 심리적 붕괴 단계에 있으면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되면 계속해서 침습적 반출을 하게 된다. 즉, 이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 자신의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비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안 해도 생각이 나고,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고, 침투적으로 생각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과거에 안 좋았던 감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심리적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심리적 붕괴가 더 가속화되면 사회적 붕괴가 또한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별거 아닌 일로도 또 재발하게 되고 하는 이 악순환, 제가 빨간색 루프로 그려 이 선으로 그렸던 이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발병하면 사회적 붕괴가 오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심리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면 침습적 반추 속에서 지내게 되고, 침습적 반추는 심리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심리적 붕괴는 사회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이 사회적 붕괴는 또다시 별일 아닌 걸로 재발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이 침습적 반추의 특징은 뭐냐? 라고 할 때, 침습적 반추. 제가 여기 그림에 보면, 집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이제 집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무튼 침습적 반추는 과거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과거에 살고 있다.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억울함, 초라함, 비참함, 속상함, 이런 감정 속에 산다.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원망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병 탓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 악순환에서 못 빠져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왜못 빠져나가느냐. 자, 발병해서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그리고 발병해서 사회적 붕괴가 오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심리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면 침습적 반추가 침습적 반추를 계속하게 되고, 그럼 또 그것이 심리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그것이 사회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또 별간인 일로 재발하고 하는 이 악순환 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못 넘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가게 막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떤 방해물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방해물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이따가 쉬고 나서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방해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에서 못 빠져나가게 막고 있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선순환, 악순환 요 그림을 그려놨지만, 저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 당사자들의 발병, 그리고 발병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의 기질적 특성이 환경과 제대로 잘 맞지 않아서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고 하면 그때부터 악순환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대처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제대로 대처가 안 되면 결국 어느 날 발병을 하게 되고, 발병을 한다는 건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두손두발다든 거죠. 그래서 이 발병할 때 조현병 당사자들은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멘붕 상태에 빠져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뭔가 하나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에 완전히 죽으라고 매달림으로써 엄청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게 그게 이제 조울증이고, 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현병, 조울증. 아무튼 심각한 그 어떤 상황에서 막판에 결국은 손을 들어버리는 게 이게 조현병, 조울증으로 발병하는 건데, 발병하고 났다고 해서 악순환이 멈춰지느냐? 발병한 이후에도 계속 악순환이 계속 간다는 게 더더욱 악순환 속으로 들어간다. 그 발병하고 난 이후에 악순환이 제가 이야기한 이런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침습적 반추. 계속해서 이 고리를 도는 이 악순환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따가 좀 쉬고 나서 왜못 빠져나오느냐, 어떤 방해물이 있느냐, 그거는 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정도 이야기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그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